최근 터키와 국경 지역인 그리스 알렉산드로폴리스에 높은 국경 장벽이 설치됐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려 하자 그리스가 국경에 장벽을 설치한 것입니다. 아프간 난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그리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프간 난민들에 대해 동정과 걱정의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한편 자신들의 국가에는 이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그리스가 터키와의 국경에 무려 40km에 달하는 거대한 장벽과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칼리스 크리소코이디스 시민보호부 장관은 이번 아프간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초대형 장벽 설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상 가능한 충격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다. 우리 그리스 국경은 침범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와 함께 그리스 정부는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아프간인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되돌려 보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중해에 위치한 그리스는 아프리카, 중동 이주민이나 난민들이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아프간인들의 유럽행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프간 탈출이라는 삶의 유일한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혀버린 아프간 국민들의 한국이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이들은 다시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고려 중인 장소는 미국 내에서는 버지니아주와 인디애나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군기지이며 이 밖에 한국과 일본 내 미군 기지도 검토되고 있다고 미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절대로 보복하지 않겠다라며 여성의 일할 권리와 교육의 권리까지 보장하겠다. 라며 탈레반이 뜻밖의 유화 정책을 공식 발표했음에도 이렇게 수십만 명의 아프간 국민들이 자국을 탈출하려 하는 것은 탈레반의 언행 불일치 때문이었습니다. 말로만 모든 국민들을 감싸겠다 해놓고 사실상 피해 복수를 시작한 탈레반. 탈레반이 재장악한 뒤 아프가니스탄의 지방경찰청장이 두 눈이 가려지고 손이 묶인 채 기관총으로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동영상이 SNS에 퍼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21일 트위터 등 SNS에서 아프간 바드기스주의 경찰청장 하지물라 아차크자이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가 잔혹하게 처형당하는 동영상이 전 세계에 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는 천으로 눈을 가린 채두 손이 묶인 남성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곧이어 불꽃이 튀면서 수십 발의 총알이 이 남성에게 쏟아졌고 바닥에 완전히 쓰러진 상태에서도 총탄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게시물 작성자들은 탈레반이 보복하지 않는다더니 이 동영상은 무엇이냐? 탈레반은 약속이란 것을 모른다. 이게 바로 본모습. 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데일리메일, 미러 등 영국 매체들은 지난 일요일 탈레반이 정권을 다시 잡은 뒤 하지물라 아차크자이 청장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매체들은 청장이 18일에 처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차크자이 청장은 60대 초반으로 탈레반이 오랫동안 표적으로 삼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를 구성하겠다며 17일 모두에 대한 일반 사면령을 선포하니 신뢰를 갖고 일상을 시작하라 라고 발표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이전 정부 관계자 등을 색출하기 위해 집집이 찾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 그런데 탈레반이 한국에 놀라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한국 등으로부터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의 대외 홍보 창구인 문화위원회 소속 간부 압둘 카하르 발키는 23일 연합뉴스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인터뷰에서 새 정부 준비 상황 등을 밝히며 우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아프간의 합법적인 대표 정부로 인정받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발키는 이번 인터뷰 내용에 과거 집권기의 국호인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에미리트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문화위원회는 다른 나라 정부의 공보 문화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연합뉴스는 탈레반 대변인은 자비훌라 무자히드, 수하일 샤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최근 아프간 사태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물었습니다.
발키는 이런 질문에 대해 이날 공식적으로 답한 것입니다. 탈레반이 국내 언론에 이런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발키는 지난 17일 무자히드 대변인의 첫 공식 기자회견 때 바로 옆에 동석하기도 했습니다. 발키는 아프간 국민은 오래 계속된 싸움과 큰 희생 후에 외국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됐다 라며 한국 정부가 아프간의 미래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맺기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과의 경제 교류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발키는 아프간에는 리튬 등 손대지 않는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라며 한국은 전자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아프간과 함께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 나갈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한국 지도자 및 경영인과 만나기를 원하며 경제적, 인적 교류를 강화하기를 강력히 바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CNN 방송은 아프간 전역에 묻혀있는 철, 구리, 금 등 광물을 비롯해 휘토리와 충전용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 등의 가치가 1조 달러, 약 1170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탈레반이 2007년 아프간 주둔 한국군 고 윤장호 화살을 폭탄 테러로 숨지게 했고 같은 해 분당 샘물교회 자원봉사자 23명을 납치했다가 이 가운데 2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결권에 따라 우리 권리를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밝히는 당시 우리나라는 외국군에 의해 점령된 상태였다 라며 이제 과거 속에 살지 않고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게 시급한 문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하지만 탈레반의 발언과는 다르게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이미 아프간 난민들을 한국에 위치한 미군기지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신뢰도가 0인 탈레반으로부터 도망 나오려는 수만 수십만 명의 아프간 국민들이 임시 거처로 일본 내 미국기지보다 한국 내 미국기지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이유는 놀라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스리랑카 출신의 젊은 여성이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일본 이민법에 따르면 일본 내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출국을 거부하면 출입국 재류관리청 시설에 수용됩니다. 하지만 망명 심사 중인 신청자는 강제 추방될 수 없고 망명 신청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보니 장기 수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이렇게 불명확한 데다 받아주지도 않을 거면서 희망 고문만 하고 있는 일본의 낡아 빠진 이민 시스템에 죄 없는 망명자들의 목숨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산다말리는 지난 3월 초에 나고야의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사망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그는 2020년 8월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지만 체류허가 기간 초과를 이유로 구금됐고 결국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국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재난시설만 봐도 한국과 일본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프간뿐만 아니라 전세계 망명 신청자들의 선택이 한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골판지 몇 장으로 칸막이 형식으로 나눠놓은 일본의 대피소, 천장도 훤히 뚫려있어 옷조차 제대로 갈아입기 힘든 일본의 대피소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 이렇게 일일이 개개인별로 텐트를 정성스레 보급했습니다. 이 모습이 공개되면서 심지어 일본인들조차 한국을 부러워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에는 2만 명이 넘는 아프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슬람 중앙서원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를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6개월마다 난민 지위 유지를 위한 심사를 받을 뿐 일본처럼 나이가 빠진 정책으로 수용시설에 갇히도록 하지 않고 자유를 주고 일할 기회가 주어져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을 위한 코로나 백신 접종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이렇게 우편으로 두툼한 서류 6장을 받게 되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해야 하지만 가능한 곳은 항상 0곳, 구지정협력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예약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도 하루에 접종 가능 환자 수는 고작 6명. 마지막 방법으로는 방위성 자위대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센터 예약 방법인데 접수를 실시하자마자 2분도 안 돼서 예약이 마감돼버리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죠. 반면 한국의 경우 외국인도 쉽게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하고 10부제를 운영하고 있어 서버가 마비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간 난민들이 일본 대신 한국에 오려는 이유가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선정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도약한 한국이 얼마나 살기 편하고 일처리가 빠르고 정확한 곳인지는 해외에서 한 달만 지내봐도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당연히 고민은 있습니다. 자산이 수천억 원 이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문제인데요. 네, 바로 부동산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추천드릴 책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대한민국 직장 생활과 부동산에 관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하이퍼 리얼리즘 스토리입니다. 11년 차 39세 직장인의 자신의 경험과 실제 회사 사람들 이야기를 담아내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폭등해버리면서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한 신혼부부나 청년들, 회사에서 월급만 차곡차곡 모아오며 언젠가는 집을 살 수 있겠지 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간 이들 입장에서 집값 폭등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 집값 급등의 뒤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 보유는 7만 1,575건, 공시지가 25조 원에서 2020년 15만 7,489건, 공시지가 31조 5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중 중국 국적자의 토지 거래가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특히 투기의 장이 된 세종시에서 중국인 토지 보유가 지난해까지만 10년간 필지 기준 85배, 면적 기준 54배, 공시지가 기준 19배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쉽고 안전하게 돈 버는 투기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하지만 집값 폭등 현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중국인들의 투기 매매가 겹치면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한국에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전형적인 꼰대의 대기업 부장 명함이 인생의 전부인 김 부장이 지방좌천 위기에 몰리자 무모한 부동산 투자로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는 이야기와 3년차 사원과 욜로족 정대리가 결혼을 앞두고 서울에서 내 집 구하기라는 극한의 미션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등 여러분 모두가 공감할 만한 내용을 너무나도 재미있게 설명한 책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코로나19로 지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브란스톤과 신사임당 배우 류수영 씨도 추천한 이 책은 30일 만에 커뮤니티 조회수 1000만을 달성할 정도로 인기가 뜨겁다 보니 드라마 웹툰으로 제작까지 확정됐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설명란과 영상 댓글 상단 고정을 통해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